스팔, 스레드 팔로워 그 하는 거를 스팔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그거에 대해서 뭐 나쁘다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나는 그냥 내 세계관 안에서 산다 뭐 이런 거거든요. 네. 아까 펜듈럼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네. 요 지금 이제 스레드에 빗대어서도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좀 펜듈럼의 소용돌이가 치는데 거기서 이제 그것을 뭐라고 해야 되죠? 스팔러, 스팔 그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좀 그쵸. 어감이 좀 그래서 좀 얘기가 네, 다른 욕하는 게 단어가 아닙니다, 없을까요? 여러분. 좀더 엘레강스 하는 그런 단어가 없을까 하는 좀 아쉬움도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이 단어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펜듈럼 어떠한 유행의 흐름이라든지 그 유행의 흐름 안에서 파가 나뉘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펜듈럼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소용돌이처럼 휘둘리지 않는 것이 방금 보피님이 얘기하신 나만의 세계관 속에서 하지만 모든 포텐셜이 존재한다고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서 그럴 수도 있지.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너는 그럴 수도 있지. 네, 맞습니다. 그렇게 가지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그 펜듈럼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지 않는 그런 마음의 가짐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